2차 전지가 수급, 생태계, 성장 동력, 숫자, 전방 산업. 그럼 다 만족하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앞으로의 성장성, 반도체도 뭐 AI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커지겠죠. 2차 전지도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커지죠. 그 안에 국내 기업들이 진짜 국뽕에 차오를 만큼 장비 업체, 소재 업체, 부품 업체, 셀 업체가 모두 글로벌 최상위권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고, 포텐이 엄청나게 남아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찾아뵌 지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급격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촬영하러 왔고요. 정확하게 숫자,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 뭐 다양한,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시각을 최대한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촬영하는 수요일자를 반영했으면 좀 더 변동성이 컸을 텐데 일단은 오늘 종가까지는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어제자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1월달 대비해서 코스피는 18.5%, 코스닥은 40% 상승했는데 반해서 실적 추정이 가능한 48개사 2차전지 평균 수익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48개, 그러니까 소재, 장비, 셀, 부품 다 포함입니다. 근데 102%를 기록했고요. 역시나 원자재가 전체 평균에서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3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등은 뭐 압도적으로 에코프로가 940%를 기록했고요. 제가 항상 그 머니맵 올 때도 1등만 소개해드렸는데 요 수익률표의 핵심은 2등주에 주목하자입니다. 역시나 원자재 2등은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0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나 지금 다 전고점 위치에 있고요. 신고가 영역입니다. 배터리 셀단에서는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33.2% 1등이었는데 항상 압도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을 기록했지만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2등인 SK 이노베이션하고 수익률 차이는 1%가 안 됩니다. SK 이노베이션 수익률 32.6%를 기록했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전고점 영역에 있습니다. 양극재 단에서도 항상 코스모 신소재, 지난달만 해도 코스모 신소재가 1등이었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조금 내려와서 297%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비엄이 1등을 탈환했습니다. 원래 에코프로비엄은 2등이었는데 395%, 거의 400%에 육박하는 수익률로 2등주의 반란으로 에코프로비엄이 2등을 기록했습니다.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는 역시나 양극재나 원자재에 비하면 수익률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평균 수익률 51%를 기록했고요. 나노신소재가 다시 125%로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단에서 1등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로 관해서 힘들어하시고 욕도 많이 하시고 안 올라서서 주가가 많이 안 올라서 좀 불편해 하시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주전자재로도 1월달 대비해서는 50%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워낙 양극재나 광물업체, 그러니까 소재, 원자재 업체 대비 수익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 음극재 관련돼서도 상당히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익률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끼시더라도 좀 차분하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비인데요. 장비에서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윤성 FNC가 에코프로 다음으로 전체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2등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윤성 FNC란 장비회사가 509.5%, 5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역시나 전 이 장비주에서도 2등주의 반란, 2등주에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DENT란 종목이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99.4%로 기록했습니다. DENT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하고 걸리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금 300%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고 DNT와 윤성 FNC의 수익률 격차는 상당히 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양극재 2등이었던 에코프로뱀 1등으로 올라서서 양극재 업체는 이제 3등 업체에 주목하자. 3등인 포스코 퓨처엠이 212%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수익률 측면에서 에코프로 BM과 코스모 신소재의 간격을 급격하게 줄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에코프로 그룹사에서 포스코 그룹사 측면으로 수급이 굉장히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과도기적인 국면에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포스코 그룹 쪽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뒤지진 않습니다. 에코프로 쪽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양극재는
1등인 에코프로뱀 외에도 3등인 포스코퓨처엠에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재단에서는 1등 에코프로도 좋지만 2등 포스코홀딩스에 더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단에서는 역시나 장비도 역시 2등이죠. DNT에 좀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도 1등은 나노신소재지만 2등인 대주전자재료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먼저 생산 캐파 규모부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포스코 그룹사에서 이 2차전지 밸류데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에코프로비엠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2027년까지 양극재 71만 톤 캐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에코프로 그룹 측에서는 1년 정도 앞당기겠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 현재 계획대로라면 71만 톤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아주 공격적으로 원래는 2030년까지 61만 톤이었는데 50% 상향해서 2030년까지 100만 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100만 톤이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전체 전기차 출하량의 약 11%에 해당되는 엄청난 크기의 출하량이고요. 중국을 제외하면 18에서 19%까지 차지할 정도로 뭐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양극재 북미하고 유럽 시장에 18, 19%면 거의 5분의 1을 포스코 퓨처엠이 담당할 정도로 만약에 2030년에 100만 톤을 양산한다고 치면 압도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1등으로 올라설 거로 보이고요. 현재는 에코프로 BM이 글로벌 1등이지만 하지만 이제 에코프로 BM도 우리도 2030년까지 100만 톤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 어디가 좀 1등한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3등은 LG화학입니다. 3등 LG화학도 원래 기존에 34만 톤에서 2027년에 48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30% 넘게 그 캐파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등은 LNF입니다. LNF도 원래는 40만 톤 미만이었는데 43만 톤까지 LNF도 2026년 기준으로 43만 톤의 캐파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 5등. 5등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코스모 신소재도 기존에 10만 톤에서 15에서 최대 20만 톤까지 캐펙스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 순서대로 하면 1등 현재로서는 에코프로뱀, 2등 포스코퓨처엠, 3등 LG화학, 4등 LNF, 5등 코스모 신소재인데 2030년 기준으로 하면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이 아마 2030년 100만 톤 기준으로 공동 1등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2등은 역시 LG화학, 3등 LNF, 4등 코스모 신소재 순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가시성 측면으로 봤을 때 이 표가 네이버 금융 데이터인데 거의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역시나 코스모 신소재가 3년 동안 매출 평균 증가율이 81%로 매출 증가율에서 1등이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평균도 2등입니다. 82.8%로. 그럼 영업이익 증가율 1등은 어디냐? 포스코 퓨처엠이 영업이익 증가율로 1등이고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액 증가율로는 2등입니다. 네, 3등은 역시 LNF가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에서 모두 50% 넘으면서 3등이고요. 4등이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은 2024년에 매출 증가율이 좀 다소 좀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 상향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LG화학도 여전히 양극재 사업부가 속한 첨단 소재 사업부가 기초 석유화학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단 소재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계속 점차적으로 20%에서 40%, 60%까지 커지면 당연히 LG화학의 매출 증가율은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LG화학하고 지금 에코프로비엠만 추가 수주 계약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코스모 신소재도 추가 수주 2조 4천억 가까이 큰 계약이 나왔는데 지금 LG화학하고 에코프로비엠 추가 수주 하반기 계약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매출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은 상향의 여지가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가시성 측면에서 가장 역시 좋은 거는 역시 포스코 퓨처입니다. 이미 106조에 달하는 양극재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23년 하반기, 24년, 25년까지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캐파 기준으로 바인딩 계약이라고 하죠. 이미 그 고객사의 납품이 확정되어 있는 바인딩 계약으로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71만 톤을 그냥 짓는 게 아니거든요.
다 고객사와 바인딩 계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캐파 기준으로는 가장 좀 매출과 이익에 소위 말하는 실제 가시성이 높지만 에코프로 BM은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왜냐하면 삼성 SDI가 지금 공격적으로 LG엔솔과 다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GM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최근에는 뭐 테슬라 CEO하고도 만나고 심지어 이제 볼보 삼성 SDI가 지금 BMW 포함해가지고 스텔란티스 뭐 이렇게 삼성 SDI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삼성 SDI의 가장 큰 양극재 공급업체는 누가 뭐래도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하반기에 삼성 SDI 추가 물량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가시성 측면에서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포스코 퓨처 2등 에코프로 BM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매력도 측면에서는 아까 전체적인 수익률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퓨처엠 거의 160%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고 에코프로 BM 거의 400%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고 코스모신 소재 300%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고 심지어 LNF도 50% 넘는 1월달 대비 상승률을 나타낸 데 반해서 LG화학은 1월달 대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였다가 최근에 주가가 조금 회복돼서 뭐 한 10% 언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LG화학이 펀더멘탈에 변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사실 양극재 단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익률이 가장 좋고 1분기 기준으로 8%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냈고 이게 유지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실적 가식성이나 생산 캐파 규모에서 LG 에너솔루션이 3등 규모지만 주가의 매력도 측면에서는 뭐 LG화학 주가가 잘 안 올라서 또 LG 그룹사 측면에 또 인적 분할 뭐 분할하는 거 아니냐 그런 굉장히 또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LG 그룹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낮은 거는 인정합니다만 LG 화학이 갖고 있는 포텐은 변한 게 없다. 펀더멘털로 굳건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LG 화학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반등이 나왔지만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 가장 주가 매력도는 LG화학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에코프로 BM이 안 오른 건 아닙니다. 에코프로 BM 양극재 단에서는 항상 2등을 하다가 1등으로 올라섰고요. 물론 에코프로가 900% 넘는 아마 오늘 장중에 텐베거를 찍었습니다. 10배 넘게 올랐는데 반해 4배밖에 안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에코프로를 가지신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이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사가요 SK하이닉스를 1조가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코프로 그룹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고요. 에코프로 그룹사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 HN의 시가총액 합계가 81조 1076억이고요 SK하이닉스가 82조 5555억이니까 심지어 SK하이닉스 오늘 찍는 걸 반영하면 어떻게 보면 더 시가총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총 10인데요 42조 4121억인데 에코프로 BM이 45조 1842억으로 현대차의 시총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전 의미 있는 데이터로 봅니다. 굉장히 우려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에코프로의 삼형제죠.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39조 5천억. 에코프로 30조 9천억. 에코프로 HN 1조 4천억. 이 합산이 코스닥 내 시총 비중이 1월 2일 연초에 대비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사가 시가총액 코스닥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에서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기준으로는 16%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오늘 것까지 반영하면 아마 거의 20%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에코프로 그룹사 내 회사들끼리 비교하는 건 사실 무의미해 보이고 저는 사실 에코프로 그룹이 포스코 그룹사보다 얼마나 더 매력적인가 밸류에이션 싼가? 캐펙스는 어떤가?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은 어떤가? 그게 더 의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2분기 영업이익 어닝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시장의 컨센서스, 증권사에서 그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의 평균값보다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는 건데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영업이익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원재료를 계약하는 그 원가 구조, 그 다음에 제품의 판가를 고객사한테 전이하는 판가 계약에 대해서 회사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컨센 잡는 게 정확하게 100% 맞추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센하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차이가 10% 언더입니다. 한 6, 7% 차이 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역시도 실적 마찬가지입니다. 1167억 정도 이익을 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1200억 초중반을 예상한 거죠. 거의 3, 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굉장히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컨센서스에 대한 뭐 하회니 뭐 어닝 쇼크니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은 에코프로가 전년도 대비, 전 분기 대비 YOY라고 하죠. QOQ라고 하죠. 얼마나 이 증가폭이 줄었냐 아니면 증가폭이 늘었냐가 더 중요한 거지, 증권사 컨센서스는 어떻게 보면 참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모두 생각보다는 실적이 선방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에코프로는 지금 아마 8월 3일날 에코 프렌들리 데이 때 아마 더 자세하게 실적이 나올 텐데, 핵심 자회사죠. 에코프로 BM 말고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 에코프로 CNG, 이 각각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지 봐야 됩니다. 지금 원래 보통 에코프로 그룹사가 영업이익률이 11.3% 정도 나오는데 지금 8.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각 계열사 핵심 자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둔화됐는지 그걸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반대로 에코프로 BM은 1분기 때 5.3% 영업이익률 나왔는데 지금 6.1%까지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그거는 계속 양극재 판가가 빠져서 이 양극재 업체들 실적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온통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그건 이미 시장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새로운 사실이 아닌 거죠. 가격은 떨어졌지만 출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출하량이 앞으로 하반기에 더 늘어날까? 출하량은 기본적으로 2분기보다는 3분기 에코프로 BM만 해도 삼성 SDI 하반기 물량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지금 20% 넘게 늘어나고요. 4분기에는 아마 40% 넘게 출하량이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계단식으로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더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6%대 나왔지만 연간으로 하면 6.7까지, 6.7에서 최대 7%까지 이익률이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모두 생각보다 실적 선방했다. 다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핵심 자회사들의 영업 이익률이 얼마나 꺾였는지 더 그게 디테일하게 쪼개서 봐야 될 거고요. 그건 다음 달에 실적 발표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에코프로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포스코 그룹과 비교를 해보자. 에코프로 BM은 포스코 퓨처엠 대비 상대적인 비교 매력도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캐펙스도 비교해보시고 밸류에이션도 비교해보시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비교해보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랑 수산화 리튬 캐펙스 관련돼서 포스코 퓨처엠이 더 매력이 있는지,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가 가지지 않는 아르헨티나 염호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더 할증을 해줄 건지, 전체 캐파는 어디가 더 큰지, 그 다음에 실적 성장률은 어디가 더 높은지, 네, 그거를 디테일하게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수익률 현황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넘게 올랐지만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투자로 포스코홀딩스 지금 100% 오른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가파르게 100%는 올랐지만 주가랑 밸류에이션이랑 같은 이퀄은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밸류에이션도 올라가지만 주가 올랐으니까 밸류에이션 비싸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프로 그룹을 보시면 에코프로가 지금 에코프로는 100% 다 2차전지와 관련된 매출로 풀 다 차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 흑자 전환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가파르게 연간 50% 100%씩 성장하면서 주가가 10배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요. 포스코 그룹은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 PER이 지금 17배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17배가 2차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양극재 평균 지금 PER 밸류에이션은 최근에 주가들이 다 많이 상승해서 원래 23년도 평균 밸류에이션은 양극재 5대 천왕, 뭐 코스모신소재처럼 200배가 넘는 걸 제외하고는 한 50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평균 한 60, 거의 700까지 나오거든요. 23년 실적 기준으로. 근데 양극재보다 이 리튬의 가치를 훨씬 더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죠. 양극재는 마진율이 최고 잘 나와야 7에서 10%고 이 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의 리튬의 가공 마진, 에비타 마진은 거의 35%에서 45%가 나옵니다. 심지어 포스코홀딩스의 에비타 마진은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추출하는 거는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리튬이야말로 돈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리튬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거다. 심지어 리튬의 의미 있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게. 근데 양극재는 LNF라는 또 강력한 경쟁사 있죠. LG화학이랑 강력한 경쟁사 있죠. 코스모신소자라는 강력한 경쟁사가 있죠. 양극재는 5대 천왕이라고 하지만 리튬은 2대 천왕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리튬에 더 밸류에이션을 많이 줘야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에코프로랑 다르게 리튬 광산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요. 최근에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글로벌을 통해서 호주나 캐나다 쪽에 리튬 광산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모의 경제, 이 투자한 사이즈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투자한 호주의 필바라 리튬 솔루션을 통한 광산, 호주 리튬 광산,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가 있죠. 그 다음에 호주의 필바라 광산 리튬이 있죠. 그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캐파의 사이즈,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에 훨씬 할증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포스코홀딩스의 2차전지 리튬에 관련된 매출은 정말 빨라요. 물론 양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을 하지만 실제 매출 발생하는 건 24년 하반기 아니면 25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 리튬의 매출 포텐이 2030년까지 2차전지 소재 관련 매출에 62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62조 매출의 절반 이상은 리튬 매출로 나올 거예요. 30조 이상이 리튬 매출로 나올 거거든요. 30조 이상 리튬 매출 하겠다고 밝혔고요. 리튬 관련돼서도 기존에 포스코홀딩스가 30만 톤 하겠다는 거 42만 톤을 12만 톤 또 늘렸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감 충분히 있는 거죠. 이제 막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포스코의 홀딩스 18배라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그냥 철강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오버밸류인데 2차전지 양극재보다 훨씬 가치를 부각받는 리튬의 밸류가 지금 18배밖에 안 된다? 2030년 밸류를 쳐서 18배면 뭐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23년의 밸류로 18배면 포스코홀딩스는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밸류는 여력이 남아있다. 아 그렇다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절대 지금 사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밸류랑 현재 가격이랑 충분한 차이가 존재한다, 갭이 존재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전혀 팔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에코프로보다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가 가진 옴브레 무에르토라는 염호의 가치가 에코프로는 지금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충분히 더 할증을 해줘야죠. 왜 그러냐면요. 옴브레 무에르토에서 나는 수산화 리튬이 더 고순도 수산화 리튬입니다. 마진 당연히 더 좋고요. 광석 리튬보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 밸류에이션 할증의 여지가 남아있고 에코프로가 2차전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50% 100%씩 뛸 때 초창기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포텐이 남아있는데 포스코 그룹사 자체가 우리 옛날 맨날 포항제철 그 옛날 국민주 시대의 포항제철 이제 완전 2차전지 소재로 신성장 동력으로 완전 회사 자체가 탈바꿈하잖아요. 그렇게 무거웠던 포스코 그룹이 십몇 년 만에 12년, 13년 만에 두 배로 올랐고요. 포스코 그룹 그 IR 활동이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인데
포스코 IR TV를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요. 소위 말하는 모건스탠 이런 굉장히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을 IR 팀장님으로 또 모시고 굉장히 IR 관련돼서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사 차원에서도 말씀 주신 대로 2차 전지 이런 뭐 리사이클링 소재 이런 거를 불과 1년 전에 세웠던 목표의 50%를 상향 조정하면서 앞당겼어요. 양극재 말씀드렸죠? 양극재 기존에 61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전구체. 네, 포스코 퓨처엠에 그래서 전구체에 지금 화유 코발트 합작한 거 막 1조 2천억 넘게 투자했고 그 외에 투자한 거 다 합치면 한 2조 5천억 넘게 전구체 투자해서 지금 전구체 내재화율을 포스코 퓨처엠이 80% 넘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지금은 한 20% 초중반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음극재 37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죠. 음극재도 4배 넘게 그리고 아까 양극재는 1년 앞당겨서 100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굉장히 포스코 그룹도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밸류데이에서 밝힌 것처럼 포스코 그룹사가 구조적으로 변하는 과정 중에 있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그룹처럼 초기 단계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 포스코 그룹은 상당히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 열심히 뭐 팔고 있는데 그걸 개인 물량이 다 받았는데 기관 수급이 조금 의미 있게 들어오면 포스코홀딩스는 좀 안정적으로 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쉬었다 가겠지만 더 앞으로의 이 리튬의 가치 그다음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완전한 탈바꿈을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은 가격과 가치가 지금 일치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기 투자하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뭐 포지션을 변화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양극재랑 광물에 좀 많이 집중했다면 여전히 음극재,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CNT 도전재 이런 관련 기업들에 관심이 높고요. 최근에는 양극박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도 열심히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6월달 완전 합산은 안 됐는데 5월달보다 더 잘 나왔어요. 6월달에 미국은 65.5% 증가한 한 12만 한 2,848대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38% 증가한 44,47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히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가장 뭐 증가폭이 줄어들긴 했는데 전년 대비 19% 증가한 68,918대를 기록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장 유럽에서 성장률이 좋았는데요. 46.2%가 증가했습니다. 51,248대를 기록했습니다. 스웨덴은 16,754대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는데 이 점유율이 재밌습니다. 미국은 지금 여전히 6월달 기준으로 8.9%밖에 점유율이 안 되고요. 영국, 독일, 프랑스 평균 25%입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전년 대비 5.2% 증가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 침투율 신차 기준으로 91.4%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5월달 데이터를 보시면 5월달에 미국에서 12만 258대를 기록해서 5월달에도 전년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5월달에 유럽은 25만 1780대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30% 넘는 증가율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대단한데요. 중국은 61% 증가했고요. 58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은 점유율 현재 토탈 전체 평균 22% 정도 수준이고요. 미국은 8.9%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3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캐파스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배터리 셀 업체 밸류에이션 먼저 좀 보시면 LG에너솔루션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 PER 기준으로는 67배고요. EV 에비타 기준으로는 26배입니다. 근데 내년 기준으로 보면 16배까지 EV 에비타가 떨어지고요. PEG로 보면 내년과 내후년에 모두 PEG 1배 미만입니다. 그거는 EV 에비타를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눠도 마찬가지고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눠도 1배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은 뭐 거의 주가가 뭐 30% 올랐지만 굉장히 뭐 밸류에이션이 뭐 비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CATL이랑 비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1등이고 CATL은 중국 내에서 BYD하고 1등이지만 유럽하고 북미 시장에서는 LG 엔솔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3년 PER로는 24.3배고요. 내년 PER로는 20배까지 떨어집니다. SK이노베이션, SK온만 이제 SK온이 드디어 이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SK이노베이션은 뭐 석유화학의 밸류를 받으니까 EV 에비타 기준으로 올해는 9.6배 정도고요. 내년에 6.8배까지 떨어지는데 SK온이 흑자 전환할 경우에는 네, EV 에비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익률로 치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격차가 많이 났는데 LG 엔솔이 7% 이익률이고 삼성 SDI가 10% 이익률이었는데 삼성 SDI는 8% 후반까지 떨어졌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8% 중반까지 떨어져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첨단 생산 세액 공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간으로 한 7,500원에서 많게는 최대 1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첨단 생산 세액 공제가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25년부터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요 단에서 지금 한번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 뭐 역시나 압도적으로 밸류에이션은 한솔케미칼이 싼데 한솔케미칼은 당연히 IT 부품, 이 웨이퍼 표면을 닦는 과산화 수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긴 했지만 대주전자재로 캐펙스랑 4배 넘게 차이가 나고 이제 뭐 샘플 테스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라고 100%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대주전자재로도 그 MLCC 관련된 소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솔케미칼보다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월등히 높다.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 비중은 올해 25%에서 30%, 내년에 55%에서 60%, 내후년에는 거의 7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사실 대주전자재료가 제일 비쌉니다. 올해 PER 기준은 860배인데 이게 내년에 90배로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나노신소재도 올해 지금 PER 기준으로 주가 오른 것까지 반영하면 115배입니다. 근데 85배까지 떨어지고요. 이익률 측면에서는 나노신소재가 지금 한 15% 영업이익률인데 아마 이거 하반기로 가면 워낙 나노신소재는 태양전극 소재도 하고 디스플레이 소재도 하고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도 CNT 도전재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개선돼서 CNT 도전재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간으로 치면 나노신소재 영업이익률도 급격히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모두 올해 말고 내년과 내후년에 PEG, EPS 성장,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누거나 EV 에비타를 영업이익의 성장률로 나누면 PEG는 다 25년, 내년과 내후년에 모두 1배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재료는 PER로 보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PEG 값으로 계산해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근데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올해나 내년 모두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켐, JO를 포함한 평균 PER이나 EV 에비타보다는 값으로는 비싸다. 하지만 요거는 디테일하게 PER 배수가 올라간 것만큼 이익의 성장률이 가파르기 때문에 PEG로 계산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고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가 PEG 1을 기준으로 다 내년과 내후년에 모두 1 밑으로 심지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100%씩 나오기 때문에 PEG 값이 0.3배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 주가가 전날 오르면 우리나라 2차전지 그 다음날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맞지만 테슬라에 들어가는 국내 배터리 셀 3사 중에 LG 엔솔밖에 없는데 LG 엔솔 또한 테슬라에 들어가는 물량의 비중이 굉장히 적다. 테슬라의 북미향은 파나소닉 배터리를 쓰고 유럽에 나가는 게 CATL 그리고 일부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나가는 게 LG 엔솔인데 지금 유럽에 나가는 물량의 일부를 CATL 물량을 뺏어서 지금 LG 엔솔이 들어갔는데 그 비중이 그렇게 LG 엔솔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보다는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에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자체가 그럼 전기차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엄청난 경쟁력이 있냐? 지금 4년, 5년째 지금 자동차 회사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신차가 안 나오고 있고요. 뭐 사이버트럭 얘기는 했지만
사이버 트럭도 2년 전부터 계속 나오겠다고 얘기한 게 드디어 이제 뭐 올해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사이버 트럭이 뭐 얼마나 팔릴지는 실제 판매량을 수치를 까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물론 테슬라 타신 분들 일부 만족도가 높은 분들도 있지만 테슬라 차에 대한 뭐 안정성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품질이라든지 내구성 측면에서 테슬라에 대한 그렇게 만족도가 전 높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테슬라 가격을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서 판매량 늘리는 건 전기차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는 거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올해 포함 내년 내후년 3년 동안 북미하고 유럽에서 신차만 북미에서만 80에서 100대 유럽에서도 한 80에서 100대가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럼 그 수많은 신차 중에 테슬라가 과연 얼마나 경쟁력을 유지할까 진짜 자동차만 전문으로 만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당연히 가격 정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훨씬 더 테슬라보다 더 뛰어난 디자인 그리고 훨씬 더 고성능의 여러 가지 신차를 내놓으면 테슬라의 시장 침투율은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밸류를 받았던 거는 자동차의 밸류보다는 테슬라가 가진 어마어마하게 축적한 데이터, 소위 말하는 AI 관련된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데이터 회사, FSD라고 하는 이런 테슬라가 가진 고유의 소프트웨어 능력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고평가받은 거지 전기차라는 딱 자동차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그렇게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GM이든 포드든 스텔란티스든 BMW, 볼보, 현대기아차에 신차가 쏟아져 나오면 나올수록 테슬라의 차의 지위는 급격하게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실제 신차가 나오더라도 자동차는 테슬라라는 브랜드만 보고 타는 건 아니고 자동차는 디자인도 봐야 되고 내구성도 봐야 되고 안에 품질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전성도 봐야 되고 뭐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자동차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거에 가장 고가의 제품인데 단지 그냥 테슬라란 브랜드 그렇다고 테슬라라는 차가 주는 만족도가 그렇게 높냐? 그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내구성이나 품질이 좋거나 디자인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의 지위는 점차적으로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BYD가 테슬라 뭐 아성을 흔든다고는 했는데 BYD 같은 경우는 중저가 작은 배터리 60kWh 밑에 있는 배터리 뭐 1인용이나 2인승 차를 많이 만들고 그게 유럽에서 일부 팔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심지어 뭐 시장 침투율이나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YD의 경쟁 모델은 르노의 조에나 지금 스텔란티스 그룹에 속한 뭐 피아트 500이라든지 이런 소형 경차가 굉장히 그 시장 소위 말하는 뭐 GM도 뭐 에퀴녹스라든지 이런 3천만 원 미만 BYD 쏭미니라고 하는 차가 지금 엄청나게 잘 팔렸는데 그러면 그런 3천만 원 초중반의 차들이 완성차 업체들은 가만히 있냐 그 포지션이 소형 경차와 포지션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엄청나게 경쟁은 치열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BYD나 테슬라가 그렇게 쉽게 선두권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에 포함이 됐거든요. 모델 3, 모델 S.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좀 받는 것 같고 현대 기아차는 아이오닉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센티브를 주면서 판매량을 굉장히 빠르게 회복돼서 북미에서 지금 포드를 제치고 2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를 제외한 비테슬라의 시장 침투율이나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BYD는 일단 배터리를 납품하지 않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부 LG 엔솔 물량이 들어가지만 LG 엔솔의 주력 차종이 테슬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테슬라의 판매량 추이를 지켜봐서 테슬라가 가격을 떨어뜨려서 전기차 그 시장 자체를 키우는 거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나 소재 업체가 테슬라에 좌지우지 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BYD는 더 경쟁 대상이 아니다. 더 떨어지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비는 제가 처음 머니맵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장비는 결국은 수주 사이클인데요. 수주가 보통 12개월에서 최대 20개월 이렇게 기간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배터리 셀 업체가 본격적으로 캐펙스가 늘어나는 거는 24년, 25년, 26년, 3년에 상당 부분 북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상반기에 들어가려면 아까 12개월에서 20개월 사이클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전에는 들어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4년도에 들어가는 거 23년 상반기에 일부 들어갔을 확률이 높고요. 아직 못 들어간 물량이 하반기에 굉장히 본격화돼서 커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모두 24, 5, 6을 대비한 장비가 수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 업체도 아까 윤성 FNC 같은 회사들은 500% 넘게 올랐죠. 최근에 뒤늦게 D&T가 300% 가까이 올랐고요. 근데 나머지 장비 회사들, 뭐 큰 회사들, 뭐 SFA 같은 회사는 거의 못 올랐고요. 나머지 장비 회사들도 못 오른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장비 회사는 PNT랑 A프로가 가장 쌉니다. 지금 평균은 워낙 TSI나 뭐 D&T가 올해 고퍼를 받아서 평균 72배가 나오지만 PNT나 A프로 같은 회사는 20배 정도고요. 그게 내년으로 치면 PNT는 16배까지 떨어지고 A프로는 13배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일단 내년에 뭐 실적 추정이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서 그래도 내년 평균은 아마 한 25배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럼 25배 기준 내년으로 봤을 때 싼 회사들이 이제 PNT라든지 뭐 코인테크, 에이프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PNT 같은 회사가 좀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극 공정, 활성화 공정, 이제 조립 공정 이렇게 세 가지 공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극 공정이죠. 말 그대로 전극 공정이라는 거는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극 공정 관련돼서 가장 배터리의 에너지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 공정이 이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전극 공정인데 이 전극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PNT가. 그래서 PNT는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PNT가 하는 전극 공정의 장비는 일본의 히라노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발빠르게 PNT가 시장을 선점하면서 히라노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히라노가 최근에 굉장히 캐펙스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면서 이 PNT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PNT라는 회사가 최근에 수주 잔고가 2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PNT가 엄청나게 지금 최근에 주가는 일부 올랐지만 뭐 윤성 FNC나 D&T에 비하면 뭐 전혀 못 오른 수준이고요. 양극과 음극 관련돼서 이 전극 그 쿼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아까 히라노에 대체할 만한 게 PNT랑 이제 비상장 회사 정도 있는데 PNT가 거의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NT라는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에 모두 납품합니다.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극 쿼터 장비에 아주 다양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공정 수율을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장비와 관련된 어떤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 업체들도 일본산 장비를 쓰고 중국산 장비를 일부 썼다가 품질이나 수율에 문제가 생겨서 중국산 장비를 대체할 수율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딱 국내 장비 업체들이 그게 포지션에 딱 맞아 떨어졌고 일본산 장비보다 국내산 장비가 성능도 비슷하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일본산 장비를 유럽에서 대거 대체하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로 보이고 노르웨이 모로우 배터리라든지 프랑스 배터리사 이런 회사들이 대거 지금 중국산이나 일본산 장비를 대체하려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수주 잔고에 지금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PNT 같은 회사가 좀 굉장히 좀 매력적 고객사 다변화, 기술 진입 장벽, 레퍼런스 수율, 그다음에 유럽 고객사를 확장, 국내 3사가 이제 글로벌 3사 배터리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인정받는 LG 엔솔, 삼성 SDI, SK온에 모두 납품한다는 거 그런 경쟁력 있고 밸류에이션도 뭐 윤성 FNC, 최근에 급등한 하나기술 그 다음에 또 역시 D&T 이런 회사들보다 상당히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는 핵심 공정장비, 핵심 공정장비면서 레퍼런스도 많고 기술 진입 장벽도 갖고 있고 고객사도 다변화되어 있고 고객사도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자. 그래서 거기에 딱 조건이 맞는 게 PNT고요. 그래서 PNT를 말씀드렸고 장비주 전체 이제 밸류에이션 말고 실적 증가율을 보면
영업이익률도 역시 압도적으로 P&T가 16.9%로 가장 좋고요. 올해 매출 증가율은 역시 D&T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D&T가 최근에 엄청 주목받고 있고 내년 매출 증가율로 보면 하나기술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추정 나온 걸로 봤을 때는 25년 추정치 나온 거는 중에서는 하나기술이 제일 좋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올해는 코인테크가 가장 좋을 거라고 보이고요. 내년 영업이익 증가율도 역시 D&T가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5년 추정치 나온 걸로는 하나기술이 좀 제일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주로 많이 겹치는 게 하나기술이 많이 겹쳐서 하나기술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D&T도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D&T도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3년 동안 매출 평균 증가율로 치면 일단 윤성 FNC랑 D&T는 25년 데이터가 없는데 하나기술이 3년 평균 매출 증가율 가장 높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평균도 사실은 하나기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윤성 FNC랑 뭐 하나기술, 그 다음에 P&T, D&T 이 4개 회사는 공정별로 좀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P&T가 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이라기보다 뭐 가장 사실 밸류에이션 쪽으로 매력이 있는 거는 역시나 초반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LG화학이 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LG화학은 신학철 부회장님이 아주 공격적으로 2030년까지 2차전지 배터리 소재에서만 매출 30조 하겠다고 했고요. 친환경 소재 8조, 혁신신약 2조, 그리고 25년까지 배터리 소재 양극재 분리막 합쳐서 6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 6조 투자의 뭐 절반 넘게는 다 양극재 투자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양극재에 관련돼서 LG화학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 못지않게 인도네시아 가서 니켈 광산을 사오고요. 미국의 피드몬트란 리튬 광산을 또 사오고 지금 LG도 LG그룹사 차원에서 리튬이나 니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밸류체인 수직계열화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은 기본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그룹사의 물량을 내재화하는 40% 이상 내재화하는 물량이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있고요. 다만 가장 우려됐던 석유학 사업부가 계속 이익을 깎아먹었는데 석유학 사업부도 이제 올해 3분기부터는 좀 흑자 전환, 올해 빠르면 2분기에 뭐 100억에서 200억 정도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석유학 사업부는 여기서 더 이상만 실적이 좀 나빠지지 않으면 첨단 소재인 양극재 사업부가 계속 부각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LG화학도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이고요. LG화학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꾸준히 20% 넘게 증가하고 있고 LG화학도 에코프로비엔과 마찬가지로 지금 수주 계약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LG에너지솔루션 물량 말고도 LG화학도 이 양극재 관련된 기술에 관해서 에코프로 다음이기 때문에 전혀 기술력이나 품질이나 레퍼런스를 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LNF처럼 완성차 업체에 직납할 경쟁력이 LG화학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지금 양극재 관련된 밸류체인이 잘 갖춰져 있고 두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이 그룹사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양극재 업체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싸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다만 이제 LG그룹사 측면에서 투자 심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 그게 좀 유일한 악재이고요. LG화학 이제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지만 LG화학 1분기 때 양극재 관련돼서 최고 이익률 찍었다. 영업이익률 8% 가까이 찍었다. 그래서 LG화학이 가진 양극재 사업의 포텐은 굉장히 강력하고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돼서 최근에 뭐 주가 오른 거 뭐 10% 언더인데 밸류에이션도 싸지만 주가 측면에서도 저는 부담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LG화학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2.78%가 됩니다. 거의 3% 육박하는 배당주이기 때문에 LG화학 우선주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양극재 판가에도 연동된 이제 리튬의 가격인데요. 그리고 리튬 가격 관련돼서 사실 굉장히 뭐 그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한데 최근에 5월 달에 100%까지 올랐죠. 최근에 그런데 300불, 300 위안이 깨져서 지금 7월 25일자 기준으로 280.5 위안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크게 안 빠졌는데 수산화 리튬도 이제 3일 전 데이터, 그러니까 바로 런던 금속거래소에 나오는 데이터는 바로 나온 값이 아니고 3일 전인데 47,600불 수준에서 42,080불까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튬 판가가 계속 빠지는 거는 굉장히 양극재 피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리튬 사업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리튬 가격이 빠진 거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리튬 관련된 가격은 계속적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리튬 관련돼서는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면 전기차가 지금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전기차 외에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선박, 전기 항공,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UAM, 심지어 농기계 다양한 이 사업군에 뭐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죠.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광물자원협회에서도 밝힌 거는 오히려 2025년을 넘어가면 2030년까지 수요와 공급이 더 타이트해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포스코 그룹사 차원에서 수산화 리튬의 가격을 32조 6천억이니까 킬로그램당 32.6불 정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32,600불이죠. 32,600불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5만불 이상은 수요 공급이 유지될 것 같고 물론 최근에 가격은 분명히 좀 빠지는 추세긴 합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가장 좀 중요한 이슈로 잡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긍정적인 이슈인데요. 최근에 뭐 뒷북이긴 하지만 2차전지 관련된 ETF가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요. 가장 먼저 나온 거는 신한자산운용의 솔 2차전지 소부장 FN입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에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에는 수급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이 ETF로 수급 ETF로 자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ETF는 이 여기에 속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당연히 좋은 거죠. 네, 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미는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솔 2차전지 소부장 FN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나온 ETF인데 1등 에코프로고요. 14.88%, 에코프로 BM 13.07%, 포스코홀딩스 12.83%, 포스코퓨처엠 11.75%, LNF 7.8, 코스모신 소재 7.6, LG화 7.4 이렇게 상위 7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다 합쳐봤자 50%가 채 안 됩니다. 약 50% 정도 되고요. 신한솔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FN ETF가 있습니다. 코드번호 461950인데요. 지금 나오자마자 시가총액 2천억이 넘었고요. 요거는 특이한 게 포스코홀딩스를 안 담았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안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1등이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 23.09%로 1등이고요. 에코프로뱀 2등 19.2%, 에코프로 18.7%, 4등이 LNF입니다. 아까 신한솔은 4등이 뭐였죠? 포스코 퓨처엠이었죠. 이거는 4등이 LNF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스코 퓨처엠보다 LNF가 더 성장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이 삼성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을 투자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아까 1등부터 5등까지 50%였잖아요. 이거는 1등부터 5등까지가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상위 주식에 훨씬 더 집중이 돼 있고요. 요거는 비양극재죠. 나노 신소재가 4.22% 들어가 있고요. 대주전자재료가 1.7%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양극재도 골고루 담았다. 나는 양극재 말고 비양극재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신한솔 2차전지 소부장 FN과 삼성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FN의 장점만 결합한 가장 마지막에 지난주에 나온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ETF가 이렇게 15% 넘게 상승하는 거 처음 봅니다. 15.98% 제가 이거 찍는 기준으로 올랐는데요. 이건 뭐 ETF치고 완전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20.5% 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17.65%, 포스코홀딩스 17.2% 들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13.99%, LG화학 10.2%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죠? 4대 천왕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합산만 네, 55%가 넘습니다.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지금 주가가 다 좋잖아요. 이 네 개를 다 담았습니다. 그것도 50% 넘는 비중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만든 ETF라고 보고 있고 나는 에코프로도 오를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오를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도 너무 좋은데 포스코 퓨처엠도 투자하고 싶어. 이걸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에코프로 130만원이 넘죠. 에코프로 BM 50만원 넘죠. 포스코 홀딩스 그 지금 60만원 넘죠. 포스코 퓨처엠 거의 50만원 넘죠. 이거 네 종목을 한 주씩만 사도 400만원이야. 저 같으면 에코프로 한 주, 에코프로 BM 한 주, 포스코홀딩스 한 주, 포스코 퓨처엠 한 주를 살 게 아니라 저는 미래세 자산운용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서 모으는 거예요.
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계좌, 퇴직연금 IRP계좌에서 ETF 매매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계속 사서 모으는 전략은 좋은 것 같고, 결국은 1등주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면 가장 마지막에 나온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왜냐? 여기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엔 비중이 55%, 60%까지 차지하니까.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2차전지 소재 ETF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으니까 다른 자산운용사도 이런 유사한 종목들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수급이, 기관 수급, 패시브 자금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심지어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도 순매수를 하고 있다. 왜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거절됐던 MSCI 수급이 8월 달에 지금 30일 기준으로 그 앞뒤로 한 달 거의 1조 넘게, 1조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도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공매도랑 싸우고 있지만 수급 자체가 이렇게 기관 쪽 패시브 자금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ETF가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 상황이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NE 리서치가 밝힌 이 글로벌 응급제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75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220억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3배 넘게 늘어나는 거죠. 예, 절대 적은 규모는 아니고. 그럼 배터리 4대 소재 국가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업체가 한 30% 차지하고 중국이 한 55%, 나머지 기타 업체 뭐 일본이랑 이런 데 합쳐서 나머지 차지하는데, 이 음극재 같은 경우는요, 물론 작년 기준이요, 뭐 너무 비교하기 짜증날 정도로 음극재 국내 업체 비중이 너무 극도로 낮습니다. 극도로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추가 성장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거죠. 자, 중국의 음극재 업체의 비중은 글로벌에서 84%입니다. 근데 국내 음극재 업체의 비중은 6%입니다. 너무 적죠. 아까 양극재 30%였는데 아마 양극재는 올해 기준으로 하면 40%가 넘어갈 겁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봐도 음극재는 10%가 안 됩니다. 6% 정도 수준이고요. 일본 업체가 한 10%가 차지합니다. 야, 그러면 원래 양극재는 우리나라 잘하는 거고 나머지 분리막이나 전해액도 음극재처럼 낮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전해액은요, 뭐 엔캠이라는 회사도 있고 동화기업이라는 회사도 있고 소브레인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합산이 그래도 10%는 넘습니다. 12%가 되고요. 분리막은요, SKI 테크놀로지 W스콥이랑 뭐 회사가 있죠. 그 회사가 우리나라 점유율이 16%나 됩니다. 그러니까 음극재에는 전해액이나 분리막 정도 수준의 점유율만 가도 최소한 3배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음극재 대표적인 회사 어디가 있죠?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사업을 하죠.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한솔케미칼이 있죠. 그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양산 아니에요. 네. SK 머티리얼즈가 지금 하겠다고 하죠. SKC 하겠다고 하죠. 다 25년 양산이에요. 25년, 빠르면 25년, 늦으면 26년. 그 다음 심지어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음극재 사업 하겠다고 하죠. 그것도 25년에서 26년 양산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또 하겠다고 하죠? LNF 지금 일본의 미쓰비시 화학이랑 합작해서 음극재 사업 하겠다고 하죠. 그거 빨라야 26년이에요. 대기업이 막 침투하면 대주전자재료가 막 금방 망해서 뭐 포스코나 다 뺏길 것처럼 하는데, 이미 대주전자재료는 국내에서 압도적인 캐펙스를 자랑하고 있고요. 2024년에 만톤, 25년에 2만 톤, 27년에 10만 톤, 2030년에 한 30만 톤까지 캐펙스를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최근에 아주 고무적인 거는 실리콘 음극재를 국내에서는 1등이고요. 글로벌로는 2등입니다. 어떤 회사가 지금 글로벌로 상위권이냐? 중국의 BTR이랑 일본의 신해치입니다. 이 회사들인데 구조적으로 잘 보세요. 음극재도 IRA 수혜를 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산 음극재를, 아까 중국이 음극재 침투율이 84%예요. 그래서 IRA 법안 때문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미국 들어가려고 하고, 포스코 퓨처엠의 자회사 죠 포스코 실리콘도 음극재 공격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공격적으로 해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 개척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중국 음극재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BTR은 계속 점유율을 뺏기겠죠, 북미에서 우리나라 업체나 일본 업체들한테. 근데 일본의 신해치는 캐펙스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늘리잖아요. 일본 업체들 특징이 뭐 분리막도 그렇고 동박도 그렇고 전해액 업체도 그렇고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아요. 심지어 일본의 대표적인 배터리 셀 업체 파나소닉 있잖아요. 물론 파나소닉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파나소닉조차도 굉장히 테슬라라는 강력한 고객사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캐펙스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음극재 저는 굉장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적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기존의 인조흑연이나 천연흑연에 조금만 섞어도 에너지 밀도가 3%만 섞으면 에너지 밀도가 40%가 좋아지고요. 5% 섞으면 60%가 좋아지고 10% 섞으면 7, 80%가 좋아져요. 실리콘이요, 지금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가 좋아요. 10배. 근데 에너지 밀도만 좋은 게 아니고 충방전, 지금은 에너지 양극재로 에너지 밀도 올리는 건 목에 찼어요 지금. 그래서 충방전 하면서 실리콘 음극재를 조금 섞어서 음극재가 더 적게 들어가게 하면서 음극재 조금 넣는 부분을 더 양극재로 채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음극재만 잘 써도 에너지 밀도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음극재의 에너지 밀도를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는 엄청 좋아질 수밖에 없고, 흑연 음극재나 인조흑연 음극재가 20% 성장하면 실리콘 음극재는 40%, 50%씩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커진 시장이고 거기서 압도적으로 대주전자재료가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84% 차지하는 이 글로벌 시장에 북미는 중국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국내나 일본 업체로 많이 상당 부분 대체 수요가 있을 거고, 유럽도 중국 거 쓰는 게 꺼림직하니까 상당 부분 국내 대체 수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지는 시장인데 거기에 1등 업체가 압도적인 1등 업체가 대주전자재료고, 대주전자재료는 계속 타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효율까지 잡은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갖춰진 이 실리콘 산화물 음극재를 써요. 나머지 경쟁사들 SKC, SK 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전부 SiC,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을 써요. 예.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보다 실리콘 산화물, 대주전자재료가 쓰는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성이 월등히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리콘 산화물 방식을 쓸 수밖에 없고, 포스코 실리콘도 실리콘 산화물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둘 다 하겠다고 했는데 2025년이나 26년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양산될지 몰라요. 양극재만큼은 아니지만 음극재도 생산 수요 잡거나 레퍼런스나 품질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거 1년에서 1년 그 품질 잡고 레퍼런스 하는 것만 최소한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린다고 보고요. 대기업 아무리 들어온다고 해도 쉽지 않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의 창업주인 임무현 회장님 굉장하신 분인데 그분의 따님이 지금 대표이사거든요. 임일지 대표님이 언론에 노출하시는 분이 아닌데 최근 7월 달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터뷰를 밝혔어요. 우리 실리콘 음극재로 2030년에 실리콘 음극재만 3조 매출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300억 정도도 안 되는 매출에서 100배 실리콘 음극재 매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막 언론 노출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밝힌 거는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그 안에서 1등 기업인 대주전자재료는 주가가 최근에 50% 올랐지만 여전히 큰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LFP를 대체할 대체제가 없으면 LFP는 급격하게 늘겠죠. 왜냐하면 저가형 차종에는 LFP를 넣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근데 심지어 완성차 업체들의 요청에 의해서 국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중국 LFP를 쓰면 가격 2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완성차 업체, 아 중국 불안해. 중국산 LFP 안 쓰고 우리가 뭐 10% 15% 더 주더라도 한국산 LFP 쓸 테니까 유럽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뭐 BMW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요청, 미국의 북미의 포드, GM 이런 북미의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는 완성차 업체들의 요청에 의해서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이 LFP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LFP 배터리가 엄청 기술 진입 장벽이 있어서 중국만 하냐, 그건 전혀 아니고 국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고요. 근데 완성차 업체가 중국 거 못 쓰겠다, 불안하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의 요청에 의해 국내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LFP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가 커진다 한들 오히려 중국은 LFP 배터리의 침투율을 국내 업체들한테 뺏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LFP 배터리의 대체제가 없으면 LFP 배터리가 엄청나게 좋아질 텐데, 일단 LFP 배터리는 첫 번째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리튬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니켈, 코발트, 망간, 삼원계 배터리 있는 거 그걸 다 나중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으로 쓰기 때문에 재활용의 가치도 엄청 높은데 이 LFP 배터리는 리튬만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재활용 하나만 안 하고 사실 재활용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최근에 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LFP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LFP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죠. PPA라고 하는 정제인산이 이 정제인산을 만드는 캐나다 업체 CU가 밝혔듯이 2026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수요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 기존에 생산되는 정제인산의 10%만 전기차로 쓰이는데 그게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 LFP의 유일한 장점이 가격이었는데 정제인산 가격이 오르면 핵심 원재료가 가격이 오르면 LFP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LFP가 가진 유일한 가격이 싸다는 장점 또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LFP를 대체할 만한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벌써 포스코퓨처엠도 4월달부터 양산하기 시작했고 LG화학도 5월달부터 양산하기 시작한 단결정 양극재라는 게 있어요. 예, 미드니켈도 있고 망간리치도 있지만 이 단결정 양극재를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양극재는요 여러 개의 입자가 뭉친 다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차세대 양극재로 이 단결정이라고도 하고 단입자라고도 해요. 이 단결정 단입자 양극재가 뜰 수밖에 없는 게 다결정은요 배터리의 충방전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배터리의 충방전을 반복하면 할수록 리튬이온이 이동을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그 결정이 깨져요. 크랙 생긴다고 하거든요.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작은 틈새가 생기고 크랙이 생기면 그 크랙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근데 단결정이면 단일 입자거든요. 그래서 크랙 발생이 안 생겨요. 왜? 결정이 더 단단해가지고요. 가공이 어렵고요. 품질도 더 민감해요. 크랙이 생길 여지가 더 적은 거죠. 다결정. 다결정이라는 건 결정이 여러 개 있으니까 결정과 결정 사이에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이에 리튬이온이 이동하면서 크랙이 생기는 건데 말 그대로 단결정이야. 단단하고 가공도 어려운 그리고 품질상으로도 더 고품질의 단결정이 딱 있으니까 크랙 발생이 안 생기네요. 리튬이온이 아무리 이동해도 리튬이온이 이동하면서 크랙이 생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결정이 포스코퓨처엠이나 LG화학이 오래된 이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 에코프로비엠도 당연히 단결정합니다. LNF 마찬가지고요. 양극재 5대 천왕은 다 단결정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G화학 다 지금 진짜 빠른 데는 뭐 3월, 4월, 5월 다 지금 양극재 생산하고 있죠. 근데 단결정 양극재가 왜 또 어렵냐. 다결정 양극재보다 훨씬 고온, 다결정보다 100도가 더 높은 온도에서 소성 뭐죠 여러분? 소성? 가열하는 거예요. 소성을 시켜요. 그럼 그 고온에서 다루는 게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정, 프로세싱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단결정 양극재를 우리 양극재 5대 천왕이 진심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럼 단결정을 쓰면 뭐가 좋냐? 아까 수면 연장 유리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안정성 뛰어나죠. 그 다음에 판가도 싸져요. 그리고 단결정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마진율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단결정 양극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럼 단결정 양극재를 쓰면 굳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안 되는 LFP 양극재를 쓸까? 물론 완성차 업체들을 요청에 의해서 LFP 양극재가 나가지만. 그럼 이 단결정 양극재는 언제 본격화되냐? 지금 양산 이미 시작했다니까요. 이 단결정 양극재 24년 내년 하반기부터는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포스코퓨처엠 광양에 단결정 양극재 캐파를 지금 늘리고 있고요. 지금 엊그제 6,834억인가 6천억 넘게 투자한 거 안에 내용 보시면 단결정 양극재 캐파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최초로 하이니케 양극재 생산했다는 게 이거 단결정 양극재, 단입자 양극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만하다. 마진도 좋아지고 안정성도 뛰어나고 네, 뭐가 좋죠? LFP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관련돼서는 전고체 전지 얘기도 있고 리튬황 전지 얘기도 있는데 일단 전고체 전지부터 좀 말씀드리면 핵심은 그거예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지금 기존의 전해질을 액체로 쓰는데 그걸 고체 전해질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체 전해질을 쓰면 그게 아마 차세대 배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밝힌 거는 도요타가 먼저 개발한다고 했고 LG 엔솔이나 삼성 SDI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를 쓰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이에요.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 안정성이 뛰어난 거는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이
불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양극과 음극 사이로 전자가 이동을 못하게 막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예를 들어 255와트시, 킬로그램당 255와트시라면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이론적으로 킬로그램당 495kW까지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255대 495면 거의 한 80% 가까이 에너지 밀도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다음 심지어 이제 가격까지 저렴한 거죠. 안정성, 가격, 에너지 밀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지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뚫려 있으니까 그 리튬 이온 전도도가 높죠. 가장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로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이온 전도도가 높은데 그거를 자유롭게 이동을 못하게 놨잖아요. 고체 전해질로 막아놨잖아요.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게 떨어지니까 리튬 이온의 활동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온 전도도가 낮고 이온 전도도가 낮으면 배터리 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배터리 출력이 떨어지면 뭔가 추가로 제조 공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압축 프레스 공정을 넣어서 이온 전도도를 높이는 그래서 셀 제조 공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황화물, 그 다음에 고분자 소재, 그 다음에 산화물 소재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황화물 소재, 황과 결합된, S와 결합된 소재가 가장 고체 전해질 소재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전고체 전지를 안정성 측면에서, 에너지 밀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가격이 저렴한 측면에서 앞으로 가장 상용화가 높은 차세대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죠. 기술적으로도 좋고. 그런데 도요타가 얘기한 것만 봐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는 3년이 늦어졌어요. 삼성 SDI가 현재 밝힌 건 27년에 상용화하겠다고 했지만 경쟁사인 LG 엔솔에는 27년도 어렵다 그렇게 밝혔어요. 왜냐, LG 엔솔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 지금 23년인데 5년 내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저는 길게 봤을 땐 7년 안에도 좀 어렵다. 그래서 2030년 그때도 상용화 가능할까? 물론 계속 개발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일단 가격적으로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아까 그 공정, 셀 제조 과정이 추가적인 압축 프레스 공정이 필요하고 제조 공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정상의 어떤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차세대 전지로 좀 주목을 받는 게 리튬황 배터리예요. 니켈 코발트 자체가 원소기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새 막 뜨고 있는 거 있잖아요. 드론. 오래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게 핵심이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드론 같은 거 날릴 때는 이제 가벼운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가 바로 황이에요, 황. 그래서 리튬황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전고체 배터리보다 상용화가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리튬황 배터리는 이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255 기준으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킬로그램당 255와트시라면 이 리튬황 전지는 이론적으로 2600와트시, 킬로그램당 2600와트시 그러니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10배 넘는 에너지 밀도를 구현해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황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가격이 저렴하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더 싸게 리튬황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워낙 황이란 자원이 풍부하니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배터리의 제조 단가를 엄청나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여기도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리튬 이온하고 황하고 S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액체 전해질에 녹아서 이 황이란 물질이 액체 전해질에 녹아서 수명도 떨어뜨리고 용량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근데 이걸 완전히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용량이나 황이 녹아들지 않도록 수명 떨어지는 거를 해결하는 전극이나 전해질 소재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LG화학에서. 그래서 LG화학에서 아주 소형 드론에 20년에 적용한 게 있고 이거를 전기차처럼 대형에 25년에 상용화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25년에 상용화가 가능할지 물론
가격적으로 전구체보다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황이라는 게 워낙 아까 말씀드린 자원이 풍부하니까 제조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장점이 있지만 아까 그 기술적인 문제 그죠? 용량이나 수명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용화한다고 한들 자 계속 말씀드려 그걸 엄청나게 대량 생산해가지고 캐파 엄청난 대량 생산의 수율 85% 이상 수율을 나오게 하려면 최소 1년이에요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전고체 전지가 2030년 이후라면 리튬형 전지도 빨라야 27년이나 28년 아닐까 근데 리튬형 전지가 상용화되기 전에 예를 들어 리튬형 배터리가 계속 단가가 떨어져가지고 굳이 리튬형 전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을 거는 전고체 전지랑 리튬형 전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굳이 고르면 리튬형 전지가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먼 미래다 최소 5년 이상 걸릴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워낙 국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굵직한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기업이 있고 반도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죠 이제 앞으로 뭐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고 또 로봇의 시대가 열리면 거기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 있죠 뭐 반도체의 성장성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 민감지의 성격을 띠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동폭도 크고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과 물론 최근에 후공정 관련된 뭐 그 다음에 이 AI 인공지능 GPU에 많이 쓰이는 HBM 광대역 메모리 반도체 HBM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 4배 넘게 시가총액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일단 첫 번째가 경기 민감주 성격을 띠니까 사이클을 잘 타면 투자하기가 매우 쉽지만 이 사이클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시장의 전방 시장의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한 350조 시장인데 향후 2-3년 내에 배터리 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 시장이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거든요 전체 시장 규모가 자동차가 제일 큰 시장이죠 근데 자동차는 환경적인 이슈에 의해서 전부 전기차로 바뀔 거고 그럼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만 있냐?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아. 그럼 결국 메모리 반도체를 전체 시장 캐파에서도 뛰어넘게 될 것이다. 근데 반도체는 물론 국내 장비 업체들이 글로벌한 장비 업체들도 있지만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하는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에 ASML 쓰죠. 그 다음에 뭐 증착이나 식각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램리서치 같은 글로벌 장비 회사를 쓰는데 2차 전지는 2차 전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2차 전지는 생태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국내 장비 업체들이 전국공정 P&T, 뭐 믹싱 장비 윤성 FNC, 그 다음에 레이저 노칭 장비 DENT, 활성화 장비 코인테크 이런 장비 회사들이 다 글로벌급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도 양극재가 글로벌 탑이죠. 물론 음극재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근데 셀 소재 장비 부품 이 생태계가 굉장히 잘 돼 있다 2차 전지 반도체 생태계보다는 2차 전지 생태계가 더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향후 3년 5년 동안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 측면에서 반도체보다 월등히 좋죠 그건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따라가는데 뭐 일부 반도체가 더 좋은 회사도 있지만 전반적인 밸류체인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의 펀더멘탈이 반도체 펀더멘탈보다 훨씬 좋다고 봅니다 전방시장도 반도체보다 2차 전지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기대감, 주가는 꿈을 먹고 사는데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클까요? 앞으로 2차 전지에 더 좋은 이슈가 많이 나올까요? 저는 2차 전지 쪽 이슈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정부에서 2차 전지, 반도체 육성하는 것만큼 2차 전지 육성 안 하나요?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육성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지금 뭐 IRA 같은 글로벌 정부에서 야, 중국산 쓰지 마. 물론 반도체도 중국 거 쓰지 말라고 하지만 직접적인 혜택을 유럽 CRMA에 대한 수혜를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 업체들이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LG 엔솔맥 같은 경우는 1조 넘게 받잖아요. 지금 연간으로. 현금이 그냥 1조가 꽂힌다는 거죠. 글로벌 정부 정책에도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훨씬 혜택, 수혜를 많이 받고 있죠. 생태계도 배터리가 훨씬 잘 돼 있죠. 매출과 이익 성장률도 배터리가 훨씬 좋죠. 흠잡을 게 없어요. 배터리가 반도체보다 지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 말고는 없어요. 심지어 수급도 반도체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고 있는 거 개인한테 비싸게 떠넘겨야 되는데 똘똘한 개인 투자자는 이미 2차 전지로 엄청나게 수익을 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올해 상반기 연간 하반기로 봐도 근래 참 너무 감격스러운 진짜 맨날 12월 달에 수익률 하면 외국인 제일 좋고 기관 2등이고 개인 꼴찌였는데 아마 연간 수익률 하면 개인이 압도적으로 1등일 거예요. 외국인 기관 수익률하고 게임이 안 돼서 상반기 결산한 것만 봐도 개인이 압도적으로 수익률 1등이에요. 외국인 대 기관 대 개인 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똘똘 뭉쳐서 2차전지 들고 있으면 팔 이유가 없죠. 엄청나게 수익 났는데 그럼 수급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은 그놈의 공매를 엄청 친 바람에 지금 공매 갚아야 되고 에코그룹 있잖아요. 공매 아직도 지금 공매도 잔에 1조 5천억 가까이 남아있어요. 1조 4,472억 남아있고요. 에코프로 지금 1조 3,095억 남아있어요. 최근에 좀 많이 갚았어요. 근데도 지금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합쳐서 공매도 잔액이 3조 넘게 남아있어요. 이거 빌린 거잖아요. 계속 이자 내면서 빌리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갚아야 된다니까. 어찌됐건이 아니라 또 이거 빌려준 주체가 원주인이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기 위해서 팔게. 그럼 원주인이 팔겠다고 하면 얘네 공매도 빌린 세력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도 2차전지가 반도체보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 다 만족하죠. 수급, 생태계, 성장동력, 숫자, 전방산업.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 반도체도 뭐 AI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커지겠지만 2차전지도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커지죠. 그 안에 국내 기업들이 진짜 국뽕에 차오를 만큼 장비업체, 소재업체, 부품업체, 셀업체가 모두 글로벌 최상위권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고 2차전지는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더 커요. 2차전지 업체들이 반도체는 항상 상위 탑3 안에 들어가는 수출품 뭐 1등, 2등 다투는데 2차전지 최근에 두 배 넘게 폭증했는데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출 품목에 20대는 들었고요. 10대에 못 들었어요. 저는 20등에서 10등, 5등, 3등, 최대 뭐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포텐이 엄청나게 남아있다. 뭐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반도체 엄청 좋게 얘기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현혹시키지만 우리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은 이런 다섯 가지 요인들을 다 따져봤을 때 반도체보다 더 매력적이면 매력적이었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반도체보다 앞으로 포텐이나 앞으로 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가 커지면 이제 자동차가 이제 IT 부품화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도 애플카 하겠다고 하고 그럼 이 전기차에는 수많은 전장이라고 하죠. 전기장치 부품이 들어가겠죠. 그거에 관해서는 물론 주가가 무겁긴 하지만 저는 LG전자가 상당히 포텐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전장 부품 관련돼서 이미 100조 가까이 수주를 받았고요. 전장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 상당히 많이 경쟁사가 있었지만 LG전자의 전장사업부가 5년 넘게 계속 적자임을 무릅쓰고도 계속 R&D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버티고 버텨서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전장사업부가 이제는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30%, 40%, 45%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탑급, 탑3 고객사를 모두 확보한 마그나라는 회사를 합작했잖아요. LG마그나. LG마그나도 계속 적자였는데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LG마그나의 e-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전기차가 아무리 부품이 간소화되고 없어져도 파워트레인은 필요한 거고 그 파워트레인 관련돼서 마그나가 글로벌 탑3급이고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돼서 이제 보이는 자동차, 그죠? 자동차 안에서 이제 내 업무도 보고 네, SDV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자동차 그래서 SDV로 가면 갈수록 이 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그 디지털 콕핏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콕핏 관련돼서도 LG전자가 선두권이에요. 이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거고 이런 그 차량 디스플레이 관련된 시장 인포메이션 IVI라고 하는 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엄청나게 커질 거고 그쪽에서도 LG전자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LG전자 가전사업부에서 이젠 전장으로 가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LG전자가 하는 이 전장사업부의 가치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글로벌 전장시장 자체가 연간으로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 20% 넘게 성장하는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고 그래서 전기차가 뜨면 전장도 같이 뜰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DV라고 했잖아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크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 뜰 수밖에 없다.
차량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현대차라는 강력한 모기업을 갖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같은 회사는 계속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그냥 금리가 계속 올리니까 구조적 성장주는 계속 캐펙스 투자도 해야 되고 계속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차입을 해야 되는데 차입하려면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구조적 성장주 입장에서는 이자가 비싸지면 계속 그게 부담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게 됐잖아요. 그럼 금리를 못 올리면 외부에서 돈을 싸게 조달해 올 거고 그러면 더 활발하게 구조적 성장주는 캐펙스 투자도 할 거고 투자를 늘리고 연구개발해서 매출과 이익을 늘리겠죠. 성장주는 당연히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가치에 대한 꿈을 먹고 사는 사업이고 미래가치에 대한 꿈은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되죠? 구조적인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구조적인 성장주는 계속 캐펙스 투자가 필요하고 연구개발비가 필요한데 외부에서 자금을 저리로 조달받은 뭐 에코프로 전환사채 발행한 것도 보시면 아실 거고 LG와 교환사채 발행한 거 보시면 아실 거고 엄청나게 저리로 폭발적으로 인기 있게 심지어 선수들 중에 선수라고 하는 사모펀드 PF 파트너스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 파트너스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2차전지 회사들 투자하잖아요. 그만큼 구조적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철저하게 이제 소위 말한 매크로 변수 중요하죠. 근데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엄청난 뭐 글로벌 전문가들도 말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이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키플레이어인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로 시장을 침투하는 초창기 단계인지 아니면 더 이상 침투를 못하고 도태되는 단계인지 그런 걸 다 따져봐야죠. 글로벌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말 그대로 이제야말로 진짜 진검승부 기업들 간의 진검승부가 일어날 거고 숫자가 찍히는 건 제가 계속 숫자 말씀드리잖아요.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이 높게 유지되는 회사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철저하게 실적주가 중심이 되는 시장에서 숫자가 찍히는 회사만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게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그래서 첫째도 기업 공부 둘째도 기업 공부, 셋째도 기업 공부. 매크로에 그만 이제 매몰되시고 산업 공부, 기업 공부 하셔가지고 숫자가 찍히면서 그 기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 소위 말하는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너무나 답이 명확하죠. 2차 전지에 그런 글로벌 혜자를 가진 기업들이 많고 2차 전지가 아니어도 심지어 지금 엔터 회사들도 굉장히 글로벌로 폭풍 성장하고 있죠. 방산도 지금 글로벌로 폭풍 성장하고 있죠. 헬스케어 글로벌로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실제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글로벌로 시장 침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올해 대비 내년에 실적 증가폭은 어떤지 최근에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떤지 또 계속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펀더멘탈 두 번째가 모멘텀, 글로벌 정부 정책이랑 결합이 되는지 아니면 이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경쟁사가 도태되는지 그런 회사들 뭐가 있죠? 재미나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회사들은 탄소 섬유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요.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증설 못하니까 효성 첨단 소재가 공격적으로 탄소 섬유 증설했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로 탄소 섬유 거의 일본의 도레이나 테이징 같은 이랑 거의 글로벌 탑5 안에 들어와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효성 TNC도 마찬가지죠. 스판덱스 중국 업체들이 미친 듯이 2-3년 동안 증설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공격적으로 증설을 못하는 거예요. 스판덱스 압도적인 1등 효성 TNC는 중국 업체들 찌그러져 있을 때 공격적으로 증설했어요. 그래서 지금 1등으로 다 먹고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 많죠. 에폭시 수지, 국도화 이런 회사들 글로벌로 지금 시장 점유율 막 55% 막 70% 이렇잖아요. 그런 회사들 눈여겨보자. 근데 그게 모멘텀이랑 결합돼야 된다. 세 번째 뭐죠?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들어와야죠. 개인 수급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주가가. 네 번째 뭐죠? 차트. 차트라고 하면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얼굴 같은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차트가 좀 살아있는, 상향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면 확률이 높다. 그 네 가지가 다 만족하는 회사만 투자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크로보다는 철저하게 실적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주의 시대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만의 투자 원칙, 매매 전략, 기준, 가치관, 철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잡혀 있는 분이
그때 종목도 고르고 투자도 하는 거지 본인만의 매매 원칙도 없고 투자 기준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냥 유튜브에서 개별 종목 좋다고 얘기하니까 사시는 거는 필패의 지름길이다. 저는 본인만의 매매 전략, 투자 원칙, 투자 철학, 가치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부터 먼저 일단 세우시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유튜버의 말은 철저하게 참고만 하시고 그거를 내재화, 완전히 내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듣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또 그걸 반복해서 보고 실제 매매에 적용해 보시고 소액이지만 실제 최소한 한 주라도 사서 그 주가의 흐름이 어떤지 그것도 보시고 절대 이 주식 투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으실 수 없다면 최소한 시간을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해서 바로 수익 나는 경우는 그건 실력이 아니고 운입니다. 돈 안 되는 시간 주식해서 깨지고 손실 나고 수익 안 나고 뭐 2차전지 가는데 내가 산 반도체는 왜 안 가? 그런 수익 안 나는 시간을 버티셔야지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고요. 실패를 줄이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나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고 머니맵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응원해 주시고 감명 깊은 댓글들을 달아주셔가지고 저는 본업은 계속 트레이더라고 말씀드리지만 김지훈은 훈훈한 주식 풍 성장시켜서 구독자분들하고 정말 오래오래 진짜 재밌고 즐겁게 투자하면서 수익도 많이 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지훈은 훈훈한 주식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댓글도 또 많이 달아주시고 머니맵 보시는 분들도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꼭 와서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연한 사고가 유연하셔야 되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매매 전략, 투자 원칙, 기준을 일단 먼저 세우셔라. 그리고 제발 본인과 의견 다른 것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본인과 다른 의견의 논리적인 근거가 타당한지 맞는지 꼭 그걸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굉장히 남 비난하고 욕하고 배타적인 그걸 가지시고 내가 투자한 거에만 꽂혀서 다른 거에 유연하지 못하시면 절대로 투자로 성공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고 낙관적이진 않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과정이 진짜 재밌거든요. 미치도록 재밌습니다. 이 투자하는 과정을 꼭 즐기셔야 됩니다. 결과만 보지 마시고 투자하는 과정을 꼭 즐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